스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갈 쓸고 있잖아요. 이거 내 거고. 진공 선생 거네. 예. 곤약물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예. 부짐합니다. 예. 어. 원래 한 그릇 해갖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예. 이제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원리가 어떤 원리냐 예. 궁금하죠? 예. 왜 두 그릇을 갖고 왔는지. 예. 사냥을 해오면 원시 시대에 예. 그러면 푸짐하게 먹었잖아요. 예. 근데 먹을 게 없으면 쫄쫄 굶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이번에 사냥을 안 해왔는데 우리 예. 영상을 보고 이렇게 예. 그렇게 우리한테 곡약물을 올렸으니 예. 우리가 맛있게 먹어야 안 되겠어요. 이럴 예. 때는 예. 잘 먹겠습니다. 예. 예. 그 19년도 겨울에 그때 우리 막 과일 되게 많이 사가지고 막 예. 먹었잖아. 기억나죠? 예. 응? 근데 초기 시작할 때 이거는 그거더라. 꽃사과 예. 이제 조그만한 거. 예. 체리. 내가 이제는 산으로 산으로 뛰어가는 훈련을 좀 했으면 하는데. 아 힘든데요. 물속에 들어가면 더 힘들 텐데. 지금까지 우리 집에 단식하러 오신 분들 한 번도 산에 갈 때 진공 선생 따라간 적 없죠. 예. 그렇게 산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런 것을 다 극복해야 돼. 예. 참 세상에 이 겨울에 이 체리랑 이런 걸 먹는다는 게. 맛있다. 예. 키위, 골든 키위 맛있다. 예. 블루베리가 알이 굵다. 이거 내가 먹으려고. 망고가 아주 겨울인데도 다네. 예. 응? 망고 먹어봤어요? 먹어봐, 망고 맛있다. 맛있어. 예. 잘 익었더라고. 아우 너무 단데? 네 이렇게 막 과일을 받으니까 좀 힘이 나죠? 네 그래서 산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에 또 시계 담가야지 갈란가. 어? 아직 겁술을 겁이 없네, 진공 선생이. 똑같이 해 갖고 왔는데 진공 선생은 예. 거의 없고, 예. 난 일에 많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 내가 못 먹는다니까. 예. 제일 맛있었어. 망고가 제일 맛있네요. 처음에 용과 먹어봤을 때 와 용과 이래 맛있나 싶더라고. 예. 과일이 이래 맛있나. 진공 선생 너 외국에 한번 안 가고 싶나? 예. 가고 싶지? 예.
구독자님한테 우리 좀 초청 좀 해달라 그래? 응? 때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아, 돼야 돼. 그래서 입수하고 나서 반발로 돌아다녔잖아요. 예. 원래 괜찮았어요? 예. 나는 혼자서 요 구제봉에 한 시간 만에 띠 갔다가 오 갔다 이러면 맨날 돌봐. 하루에 한 번씩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봤어? 안 봤어? 봤어요. 그때 진공 선생이 말이라 어? 본인이 뭐, 어? 조교에 그런 게 있었으면 나를 할 텐데 이 친구는 산에 못 올라가니까 내 혼자 막 쫓아 올라갔다 내려왔다 쫓아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산에요. 이제 한번 가야지 그래. 오늘 당장이라도 가야 된다고. 예. 그 얼마 대충 닿는 거리 말이야. 어? 나 맨발로 뛰다녔어. 사람들 안 믿어. 저도 오늘 맨발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래. 그 정도의 강인함이 있어야 돼. 예. 그래야지 이 귀한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그래 복이 되는 거지. 응? 김웅선이 뭘 보고서 말이다 우리한테 과일을 보내주냐고. 아주 말이야. 어? 그 우리 구독자한테 말이야 이렇게 이런 목표가 신적인 몸이 돼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라. 어? 인간인은 밥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신들이 어디 밥을 먹는 거예요? 빛을 먹고 살지요. 그렇지. 그런 거 지금이야 이제 준비 단계니까 과일 먹고 주스 먹겠지만서도 예. 그거를 이제는 남김없이 보여야 된다. 예. 근데 살짝 더 과일 더 먹을 때는 있어요. 예. 배가 많이 고플 때는 뭐 그냥 이런 체리 같은 거 얼렁 이렇게 몰래 주워 먹고 이런 거는 있지만서도 그건 낱낱이 찍을 수 있는가요? 중고소세 몰래 숨어가지고 먹었을 때 그건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큰 건 한 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응. 뭐 더 먹고 싶은 과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됐어? 웬일이야? 문을 열어놨어요? 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을 닫아요? 예. 나도 지금 옷을 별로 안 입어갔기 때문에 선생님, 예. 고된 훈련 중에서도 말이야 예. 잘 버티고 그래도 이 길로 가겠다고 하는 마음은 솔직히 인정을 해야 돼. 예. 변함 없습니다. 변함 없어? 예.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예. 나가고 편하게 살고 싶으면 편하게 살아도 돼. 어, 돈벌이 하면서 일반인들하고 함께 말이야 손을 맞잡고 말이야. 어? 과일 먹는 게 제일 낫겠습니다. 제일 나을 것 같아. 예. 이거 진짜 되게 달다. 네. 망고 한 개 더 먹고 싶어요? 예. 하나만 먹어. 예. 한 개만이다. 예. 네, 이제 예. 이제부터 본격적인 훈련이 될 텐데 예.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예. 하겠다는 그런 걸 충분하게 나한테 예. 내가 인정하도록 그렇게 예. 보여야 돼요. 예. 그 구독자님한테도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싹 가당 지금 오늘 구례 구례지 두 개다. 치라. 아 오늘은 해발 700m인가? 하여튼 구제봉인데 뭐 그렇게 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끝부분에 8분 응선 정도 올라가면 조금 힘든데 거기를 오늘 한번 훈련을 오늘 마음에 잡고 있으니까 방으로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산에 가야 돼요. 예. 그 뭐라 그거? 아 접시 씻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 죄송합니다. 우리 갑시다. 예. 물하고 예. 진공 선생 그래도 한 두세 시간 걸리니까 예. 혹시나 진공 선생 예. 그 위에 패딩 하나 챙겼어. 예. 갑시다. 좀 한 하나 떠올려봐야. 응. 가요. 동작 봐라. 예, 구력 맞춰서 가야지. 다시 둘 넷 하 둘 셋 넷 하 둘 셋 넷 봐라 속도가 목소리가 약하다 하 둘 셋 넷 하 둘 셋 넷 하 둘 셋 넷 하는 숙들이 있는데 아이고 이것도 못 먹는 건가 하 둘 셋 넷 하 둘 셋 항상 튼실하게 하고 말이라 어? 두 번 이야기를 하게 하면 안 돼 나한테 알겠습니까? 예. 오늘 어디 갑니까? 아 분지봉 이렇게 분지봉 갑니까? 예. 구제봉 갑니까? 분지봉 갑니다. 분지봉 갈래요? 예. 그럼 오늘 출발하세요. 예. 출발 물 떴죠? 예. 갑시다. 그리고 항상 말이라 우리가 계곡이나 이런 데 입수하면 바로 들어가서 입수해야 되는데 예. 오늘은 이제 말이라 여기서 이제 산 타고 내려오면서 다시 입수해야 될지도 몰라요. 예. 예. 물러설 수 있는 없는 이제는 길로 들어섰다. 예. 어? 알겠습니까? 예. 아유 머리에다가 이렇게 진호 선생이 한 번씩 머리를 안, 말을 안 들었을 때 약간의 그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게 있어. 그만에 워낙 산을 안 갔으니까. 예. 그래 해도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 못해요 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군대 가봤죠, 진공 선생? 예. 어디 부대에 나왔어요? 아, 3, 4단 백골 부대 나왔습니다. 백골 부대를 나왔는데 이렇게 연약했었어요? 예. 그동안에 몸을 단련시키는데 좀 소홀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대 생활은 그때 원활하게 한 겁니까? 예, 최전방에 있습니다. 어, 그래요? 최전방에. 근데... GOP에 근무했습니다. 그 GOP 근무했는데 그래. 어떻게 해서 그 연약한 곳이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았을까? 아, 어. 몸을 어떻게 단련시키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요? 훈련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예. 그렇지만 그런 건 없었지만서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예. 강인해졌다 이겁니다. 야생마 촬영.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말이라 이런 데서 말이에요. 딱 똑 떨어졌을 때 무인도에서 이 강인한 사람만이 살아남든다. 예. 연약하고 어찌 살아남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게 없었을 때 어떻게
아니 막 물고기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거를 막 그러면 그거 안 먹겠다 하면은 불안한 호흡이라도 잡아 당겨가지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인하게 우리는 물고기 잡아 먹을 수는 없으니 예. 이제는 열심히 몸을 단련해가지고 말입니다. 이 자연의 호흡으로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된다. 아주 이제 맨발로 이제 산에 갑니다. 예. 뭐 앞전에 내가 한 달간은 분지봉하고 구제봉에 예. 맨발로 이렇게 한 달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예. 그때 딱 2시간, 3시간 정도 하니까 딱 좋더라고. 예. 사람은 하기 나름입니다. 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애초에. 예. 마음이 약하다. 마음이. 그리고 원래요, 남자다, 여자다 하는 것도 원래 없는 겁니다. 예. 내가 그래서 진구성에 봐줄 수 있었던 게, 내가, 아, 남자들 힘이 있는데 왜, 그런 마음이 내가 원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진구성 여기 살 수 있었던 거지. 안 그랬으면 진구선생 바로 떠났어야 됩니다. 예. 올라가야 됩니다. 쑥. 다 올라가야 돼. 예, 우리가 봄 초입이죠. 봄 예. 초입. 벌써 28일이 됐어요. 예. 우리 이제 이 초입이니까 이제 우리가 아직 바람이 차갑습니다. 바람을 차지. 예. 이제 나도 나이가 이제 자꾸 늙는단 말이라. 그 이거를 음식을 조절하고 말이 강인하게 가야만 이게 그 노화를 있잖아요. 일단 멈추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사람들은 잘 먹어야지 노화가 멈추고 이뻐진다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생명력을 강인하게 하는 것은 음식으로서 되는 게 아니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예. 뭘로 해결될 것 같아요? 노화를 멈추게 하는 걸. 불안한 호흡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시작은 단식을 좀 해야죠. 예. 건강하게 하는 모습 보여줘야만 예. 다른 사람 따라오지 안 그러면 못 따라옵니다. 뭘 믿고 우리를 따라올 겁니까? 예. 도착했네요. 예. 제복 입고고 예.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예. 예. 자, 쭉 들이마시고 한 번 더 숨 들이마시고 깊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더 깊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다리를 오른 다리 이렇게 예. 허리 찍고요. 예. 오른 다리 돌리고. 예. 그러면은 백골 부대에 있었다면은 예. 뭐 거기서 뭐 훈련 받은 거 기억나는 게 없어요? 아, 겨울에 최전방에 있었으니까요. 눈이 네. 많이 왔죠. 그래서 운동 안 했어요? 눈 치운다니까 겨울에는요. 우리 피고 눈이 많이 쉬었겠네. 눈 치우는 거는 좀 하겠네. 예. 근데 그때 눈 치우는 거 보니까 시원찮던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노?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가면 심장의 압박이 온다. 예. 보통 보면 이렇게 심장이 와요. 예. 그래 다시 한 번 더 두드리고 쭉 들이마시고 좀 빨리 좀 가겠습니다. 예. 그럼 시간이 여유치가 않아요.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두드리고. 그러면서 앞에 유연성, 항상 몸이 유연해야 돼요. 예. 유연하게. 쭉쭉 힘 빼고. 자, 그리고 이게 옆에 숨이 들어가시면 왼쪽 코로 숨이 들어마시고 공중으로 100개로 올라가고 왼쪽 오른쪽으로 숨이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예. 자, 왼쪽 숨 들이마시고 깊게 오른쪽 코로 숨 내쉬고 오른쪽 코로 숨 들이마시고 자, 100개까지 가고 다시 왼쪽으로 숨 내쉬고 다시 왼쪽 숨 들이마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숨 내쉬고 이게 잘 안 되면 이게 손으로 막아야 됩니다. 안 막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왼쪽으로 숨 들이마시고 깊게 뚜루뚜루쓸 때 호흡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오른쪽 코 숨 들이마시고 멈추고 자, 왼쪽 코 숨 내쉬고 왼쪽으로 숨 들이마시고 멈추고 오른쪽으로 숨 내쉬고 오른쪽으로 숨 들이마시고 다시 가슴치기 한 번 더 쭉쭉 지금 내가 보니까 진공 선생이 약간 신장이나 심장 쪽이 약한 걸 내가 봤거든요. 초기에 보면은
진공소 되게 약간 약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가, 여기 온도가 아마 냉장고 온도일 겁니다. 예. 자, 엉엉 두드리면서, 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출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출발! 가봐. 그 가방에 또 뭘 넣었습니까? 예. 가방에 뭘 넣었습니까? 아, 물 좀 넣었습니다. 물 넣었어요? 예. 군장 맸습니까? 예. 예. 출발합니다. 어, 허리 아픕니까? 예. 예. 뜁니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죠. 예. 그렇게 산에 안 가려고 말이야. 같이 가자고 그래도 안 가고 그러더니 이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올해 한 해는 풀하나 될 때까지 예. 계속 이런 강도 높은 훈련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예. 다시 출발합니다. 예.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 천천히 릴렉스 하면서 갑니다. 왼쪽에서 숨 들이마시고 깊게 100개까지 가고 오른쪽으로 내쉽니다. 천천히 호흡합니다. 치기 하면서 갑니다. 소리가 작습니다. 소리가 말입니다. 진화를 연결하는 이정표입니다.
왜 이래 느립니까? 진공 선생, 이거 이상한 일입니다. 자진해서 먼저 걸어가고 있는 게 지치지도 않고. 예. 저 어떻습니까? 아, 가긴 합니다, 이제. 그래요? 예. 예. 갑시다. 원신이 돼가는 겁니까? 예. 그래요, 원신으로 돌아가. 뭐야, 먼저 갔다고? 야, 이거 놀랄 일인데. 진공! 아니, 진공 선생. 예.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확 변해가지고 혼자서 그냥 들고 뛰어갖고 왔어? 어? 오늘 힘이 넘치네요. 안 힘들었어요? 예. 그렇게 산에 안 올라오고 그냥 발버둥을 치던 사람이. 예. 아이고. 힘이 납니다. 저기 여기 점 찍고 왔어요. 마지막. 아직 안 찍었습니다. 이 정표 있는데 갑시다. 예. 조금만 가면 다 됐어. 아이고, 우리 신공 선생이 어쩜 좋노? 예? 진공 선생, 예. 백골부대 정신 그런 거 압니까? 예. 백골부대 정신이 약간 살아나는 것 같던데. 예. 응? 최 전방이라 그랬어요? 백골부대에서? 예. GOP 철책부대에 있었어요. 철책부대에서 뭐 했습니까? 아, 경계근무했었습니다. 야간 순찰하고 그랬습니까? 예. 내가 야간 순찰하는데 이렇게 야간 보면 이제 야생 거 있잖아, 만안경 같은 거 있잖아요. 밤에도 다 보이는 거. 야간 투시경.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런 것도 나는 가가지고 말이라, 해병대 백령도 예. 쪽에 가가지고, 그걸로도 나도 많이 봤었어요. 예. 그 저녁 때 가면은 그거 암호가 있어야 되거든. 예. 암호 없이 못 들어가. 예. 굉장히 삼엄하거든. 저희는 실탄하고 수류탄하고요. 어. 야간 투시경하고요. 어. 바로 전투태세로 있지 않습니까? 딱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 예, 경계를 썼습니다. 그러면 실탄 같은 거 이런 거 막 쏠 줄 알겠네. 예. 근데 그런 정신은 어디 가갖고 없어지고 말이라, 이 산에만 올라오면 맨날 그렇게 안 올라오고 그러더니, 마지못해서. 아, 이제 프라나 호 없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확신이 섰습니까? 예. 예. 이게 같이 와야 되는 기라, 그래서. 예. 그죠? 예. 같이 와야 돼. 아이고, 나는, 내 예. 거는 어디 갔지, 차가? 아까. 나는 녹차를 좀 넣습니다. 예. 아직은 조금 녹차를, 조금, 아직 추우니까 예. 조금 녹차 같은 거 좀 마시려고. 그렇지. 이 정도면 다 되겠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진구 선생님. 이렇게, 지금 몇 년 만입니까? 우리가 구제봉에 여기가. 21년도인가, 20년도인가. 예. 거기서 예. 1월 1일 날 음력으로 예. 생방송을 한번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우리 그, 저기 뭐야, 단식 하시는 분들하고 올라오자는 거, 진구 선생님은 뭐. 전혀 올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예, 이제 자주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주 올라오겠죠? 예. 자주 올라오다 보면 이게 있잖아. 처음에는 한 시간 반, 두 시간 걸리다가 예. 갈수록 시간이 짧아지거든. 예. 그럼 나중에는 뭐 한 두 시간짜리가 40분에 딱 올라올 수가 있는 거라. 예. 계속 짧아지면서 이게 장기를 이렇게 장기를 있잖아. 호흡하는 게 이 등산할 때 이게 많이 쓰거든. 예. 이렇게 하다가 호흡이 예. 차잖아요, 그죠? 호흡 찬 거 별로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이래 되면 오늘 조교를 나는 사표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 되면은. 아, 그래도 당분간은 조교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조교 역할을 하긴 해야지. 예. 또 연약할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잡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 보면은 예. 이게 이 온몸에 확산되는 프라나 호흡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왼쪽으로 호흡이 들어와서요. 입으로도 빠지지만 오른쪽 코로 이렇게 쭉 빠져나가야 돼요. 예. 오른쪽 코로 들어오고 왼쪽으로 나가고 왼쪽으로 들어오고 다시 오른쪽으로 들어오고 다시 이렇게 해서 왼쪽에서 발바닥으로 가는 거야. 또 발바닥에서 쭉 숨 들이마시고 코까지 들어오고 전체를 산소 공급을 전체를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그러면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예. 도는 거라 이제 온 몸으로. 예. 자유로운 에너지가 도는 예. 거야. 자유 호흡이라 그 이유는 예. 이게 그 전에는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 강제로 뚫어야 되지만 예. 어느 정도 뚫리고 나면 그게 필요가 없는 거야. 이렇게 예. 그냥 춤만 춰도 이 자유 호흡이 되는 거야 이게. 예.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예. 한 끼 과일만 먹고 예. 이게 산에 올라오고 예. 또 찬물에 씻고 예.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람의 몸을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예. 누구는 이렇게 하면 된다, 누군 춥다 그런 말 다 들을 필요 없어요. 예. 내가 내 몸을 가장 잘 알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내가 들어가라 해도 내가 죽겠으면 잠깐 튀어나왔다가 예. 다시 몸 두드리고 그때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예. 그거는 인간의 몸은 인간 죽지 않으려 하거든요. 인간은. 예. 그러니까 지가 지도 모르게 너무 죽겠으면 튀어나와. 예. 그러면 이제 다시 몸을 다시 열을 올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자꾸 달구는 거라. 이래 예. 쓸 수 없는 새덩어리를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이렇게 연마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수천도의 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금만 채취한단 말입니다. 사금에서. 예. 예. 그렇듯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이라고 뭘 먹어야 되고, 응?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되고 따뜻한 방에 자야 되고 하는 그런 고정된 그 틀을 완전히 깨버리지 않는 이상은 늘상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늘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거를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건 진짜 신의 몸이 되고 신의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는 인간으로서 평범한 인간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 맞지 않습니까? 예. 인간 평범한 몸으로 살려면 우리가 뭘 맛있게 끓여 먹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 그걸 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여기를 왜 온 것 같아요, 하동을? 아, 프라나 호흡식을 성취하려고 왔습니다. 맞아요. 이제 정신이 차려지죠? 예. 예. 오늘 훈련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예. 필승! 태양 에너지를 받고 있습니다. 와, 이게 원노막자리인데 예. 태양이 너무 좋으네. 예. 아침이 여기 여기가 말입니다. 예. 우리 수행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 장소입니다. 여기가. 예.
하루에 예. 여기가 왕복으로 하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립니다. 예. 2시간 반 걸리고 여기서 태양 명상하고 예.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내려가면서 예. 이제 계곡에서 이제 예. 발 담그고 예. 그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연속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이거 바로 여기 오잖아요. 이게 예. 서쪽이네, 이쪽이. 예. 예. 어. 깨끗하게 세수합시다. 얼굴 씻고, 목 씻고, 가슴 씻고, 다리 씻고, 버리고. 다시 지하의 맑은 물을 또 와서 허리 씻고, 다리 씻고, 버리고. 다시 하늘의 맑은 물을 또 와서 얼굴 씻고, 목 씻고, 배 씻고, 다리 씻고, 버리고. 다시 지하의 맑은 물을 또 와서 허리 씻고, 다리 씻고, 버리고. 다시 하늘의 맑은 물을 또 와서 목 씻고, 자, 가슴 씻고, 배 씻고, 다리 씻고, 버리고, 다시 지하의 맑은 물을 떠와서, 배 씻고, 다리 씻고, 버리고, 다시 쫙 응시하세요, 태양을. 깨끗하게 정화된다는 생각을 쭉 끌어내리세요. 씨, 쭉 끌어와서 지하의 맑은 물을 가서 허리 주변에 자, 요 뒤 허리 주변을 비벼주세요. 진고 선생이 잘 허리를 안 쓰니까 허리가 좀 약하더라고요. 자, 들이마시고, 이제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깊게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아유, 여기 우리 하동 군수님이 원두막 하나 딱 만들어 주시면 좋을 텐데, 응? 기둥만 있고 이렇게 돼버렸네요. 날려갔던 갔네요. 그러니까 여기 예. 이쪽에 있었던 것이 지금 떨어져 나간 거죠. 예, 태풍 불 때요. 네, 그러는 것 같네요. 예만해서 깨지지가 않을 텐데, 그죠? 예. 두 개가 지금 밀려간 거지? 예. 좀 튼튼하다. 예. 이거는 헬리콥터를 싣고 왔지 싶은데. 그러지. 그걸 다 싣고 온 거지. 저가 예. 사마실 저수지인가? 그렇지. 네. 동점고 요래 맞죠? 저수지. 그러네. 저가 칠성봉. 예.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예. 이제 다 내려온 거니까 다리 좀 풀어요. 예.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산에 갔다 왔습니까? 아, 한 3, 4년 되는 것 같네요. 지금 저기 오늘 네. 3시간 뛰어 3시간 갔다 왔잖아요. 예. 빨리 그거 뭐 풀어야 되거든요. 예. 빨리 입수. 자, 하나, 둘. 넷, 하나, 둘.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자, 빨리 들어갑니다. 예. 지금 안 그러면은 다리가 알동백해가지고 되게 힘들거든요. 천천히, 천천히 적십니다. 예. 천천히. 자, 가슴 두드리고, 가슴 두드리고. 긴 호흡, 깊게. 천천히 바릅니다. 일단은 두 다리부터 먼저 그쪽으로 넣으세요. 이따가 왔기 때문에 다리부터 넣어야 돼요.
자, 다리부터 두 다리 놓습니다. 네. 벌터 안 씁니다. 자, 어떻습니까? 아, 좋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얼굴 박수입니다. 또 시작합니까? 아, 못하겠습니다. 얼굴 박수입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 물밖에 끼얹겠습니다. 아, 끼얹으세요. 오늘 몇 시간 걸었습니까? 한 3시간 정도 운동했네요. 아, 그래요? 다시 발만 담그세요. 걸터 안 씁니다. 다이에. 아, 저기 상체 다 안 넣어도 됩니다. 발 담그세요. 그렇게 10분간 있습니다.